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채 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중동 쪽에 위치한 정말 넓은 평수의 아파트 크게 할인 분양을 한다고 해서 지금 영상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시청 끝까지 한번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분양가, 원 분양가에서 5천만 원 정도 크게 할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치로는 지금 여기 중동역 남부 쪽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군이 정말 좋게 초중고 모두 도보 5분으로 가능할 정도로 정말 가깝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강추하는 그런 집입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 이제 아파트 내부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내부 한번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현관이고요. 지금 신발장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장 거울장까지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이제 메릿선반 해가지고 이쪽에 차키라던가 그런 거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은 이제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삼면동 중문 검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불투명하게. 자, 이제 들어오셔서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천장 높이 같은 경우에는 2.45m로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 지금 양쪽 벽간의 사이도 4m 육박할 정도로 거실 크기 아주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일체형이기 때문에 현관으로 딱 들어오시면, 실제 사용하는 거 면적보다 현관에서 딱 들어오시면 주방이랑 거실까지 통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게 느껴지실 거예요. 뒤쪽으로는 이제 창이 크게 나 있고요. 이쪽으로는 작은 테라스도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크게 하고 있는 세대는 테라스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벽쪽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 쪽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 반대쪽 쇼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4인용 쇼파를 뒀는데 6인용 혹은 그 이상을 두셔도 정말 크게 잘 나왔다는 점한번더 말씀드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웨이스코팅으로 한번더 인테리어적으로 포인트를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거실 바로 옆쪽에 안방이 되어 있는데 그쪽을 한번 봐볼게요. 안방이고요. 지금 여기 3m 50 정도의 12자 조금 안 되는 그런 방의 크기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 퀸 사이즈 들어가 있는데도 지금 그거의 두 배가 되는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슈퍼 싱글로 침대를 두개 두고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도 가능할 만한 그런 큰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창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에어컨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의 안방의 안쪽 시스템 옷장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시트 옷장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계절감 옷들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 아니면 자주 입는 옷들 정도만 여기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화장대 공간이 있습니다. 뭐 화장대 더안 사시고도 따로 배치를 해놨다는 점 말씀드리고, 안쪽 화장실 봐볼게요. 해바라기 샤워의 젠다이 선반, 그리고 거울장, 세면대, 변기까지 그냥 뭐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도 타일도 이제 웨인스코팅 느낌의 타일로 잘 시공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실 앞에 있는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주방인데요.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보면 정말 더 넓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D자 형태, 거의 네모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방 선반이 저기 앞쪽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양주나 아니면 뭐 트로피 같은 거 진열하기 딱 좋은 선반이라고 생각, 주방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 뭐 전자레인지라던가 밥솥자리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 아일랜드가 꺾여져서 들어왔는데 이쪽에 항구 인덕션 끓이면서 식사하실 수 있고요. 단차 낮춰놔서 일반 의자에서 편안하게 식사 가능하세요. 지금 이쪽 가스레인지 들어와 있고요. 이쪽에 후두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방파 오븐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 옵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 들어오면 사각볼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아무래도 거의 네모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주방에서 사용하신 그릇이나 용기들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쪽에서 충분한 양을 여기서 다 수납이 가능하다는 점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장고의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비스포크 3단 들어가고, 양문형 같은 경우에도 두개 모두 들어가는 그 정도 큰 공간의 냉장고 자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방 옆쪽으로 되어 있는 방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아파트의 두 번째 방 한번 와봤는데 베란다가 딸려 있는 그런 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길이가 3.79, 그렇기 때문에 자녀 혹은 뭐 옷방으로 쓰신다면 정말 넓게 잘 쓰실 것 같고요. 자녀가 성인 자녀분이어도 안방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지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 또한 지금 이렇게 문이 달려 있어서 베란다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팬트리라던가 이런 것들 활용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두 번째 방에다가는 이제 워시타워 같은 거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방을 옷방으로 쓰신다면 여기 자녀분 혹은 자녀가 두 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각방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이고 안방보다 훨씬 더 큰 크기의 화장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욕조도 제가 들어가 있는데 욕조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물튀김 방지를 위해서 파티션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면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상부장 뿐만 아니라 하부장도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거 휴지라던가 이런 것들 따로 뭐 공간 마련 안 하시고도 이 아래쪽에다 다 잘 보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변기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 면에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리형이 되어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거실로 다시 나가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포인트 마지막으로 잡아 드릴게요. 네, 지금 집안 내부를 한번 보셨는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학군 정말 좋은 위치에 되어 있고요. 중동역이랑 이제 인접해 있어서 중동역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분양가보다 5천만 원 이상 할인을 했다는 점,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집 내부 모습 정말 넓고 방들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인테리어적인 면도 너무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다시 한번 다 보셨는데 아파트 한번 직접 보고 싶으시다 아니면 한번 상세하게 어느 정도 가격과 이런 거 대출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쪽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